하모니카 소극 중국 두만 담당하십니다. 정명남 교수님 오카리나 초급반이십니다. 최영조 교수님 유화 담당이십니다. 한창도 교수님 문인화 담당이십니다. 그 외에도 오신 분 계십니까? 여광훈 교수님. 여광훈 교수님은 이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장기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여광훈 교수님은 노인상담, 장기수 교수님은 가요, 치료가요 담당이십니다. 우리 대경상록자원봉사단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 과정은 이 교수님의 열정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박수로 인사를 드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카데미 과정 개강식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이 장소를 빌려주신 대구광역시 교육감님과 관계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시기 위해서 조금 전에 소개드렸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사님, 교수님, 교수님 중에는 합동 개강식은 예년과 같이 개강에 따른 행사와 함께 대구광역시와 합동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한 자원봉사 단임대회와 홍재한 한의원의 김성진 원장님을 초청해서 퇴직하신 분들에게 분들의 관심이 있는 건강특강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 건강특강은 초빙된 강사님은 회원님께서 아카데미 과정을 거쳐 가셨습니다. 이 아카데미 과정을 거치신 분과 그 외에 재능이 많은 분들이 30여 개의 봉사단을, 자원봉사단을 만들어서 수시로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작년도 말한 대로 창단 이후에 35만 명의 연인원 회원님들이 봉사활동을 참여하였습니다. 작년도 말까지 우리 대경상록자원봉사단이 정부에서 봉사단 운영을 가장 잘한다고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큰 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최우수상으로 수상을 받았습니다. 대경상록자원봉사단의 아카데미 과정과 동아리 과정의 담당 교수님은 재능기부하고 또 회원님들에게 앞으로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활발하게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해가 끄듬할수록 대경상록자원봉사단의 활동에 많은 회원님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 저희들은 큰 보람과 희망을 갖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봉사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큰 걸 소개를 하자면 우리 대구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안전봉사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파티마병원 이분봉사단 운영을 이것도 해마다 하는 겁니다만 작년에 해본 것이고요. 20쪽에는 경로당 활성화 및 사회복귀시설 방문되는 봉사. 예, 고매한 교수님 모시고 또 2010년 상반기에 수강 신청을 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카데미 운영, 즉 2019년 상반기에 우리 수강을 하신 분한테 참고가 되는 몇 가지 말씀을. 사실 작년으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 세미나를 들었었습니다.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서서 공직에 저보다 훨씬 더
공직하시고 나아가신 선배님들을 보니까 반갑다 하고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대경상록자원공사단에서 상록 아카데미 개관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작년에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셨던 교통사고 교육이 마찬가지로 오늘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경상록자원공사단 단원 여러분들과 또 그리고 존경하는 대부시 교통국장님 이렇게 참석하신 가운데 제가 시간을 가지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우리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활동에 그 제가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제 고마움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단원 여러분들과 가질 시간이 한 20분 정도 시간을 받았는데요. 20분 동안 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운동 이런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안전이나 이 사고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과제이고 또 선도적으로 우리 대구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이 사업입니다. 다진 선언문. 우리 대경상록자원봉사단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시민 행복도시 대구를 건설하기 위한 교통사고 30%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선언한다. 그러나 우리는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솔선수범하여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 선언한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 교통문화 시민 우리 청춘처럼 체중관리하는 에스라이나 넘어 청춘 비어나 여성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노중에는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서식을 꼭 해야 돼요. 서식을. 이런 삶 자체를 내가 음식이 영양분이 돼야지 그게 독소가 되는 상황은 서식을 통해서 절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식과 소식은요, 내 몸의 체중을 조정하는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 원칙이 서식과 소식을 동반해가 체질에 맞게 체중 조정을 해야 체질 다이어트가 돼가 요요 현상이 거의 없어집니다. 금방은 체중을 빼도요, 그 상이 한 달 만에 체중을 5kg 뺐는데 체중 조정을 하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6kg가 찌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조정할 때는 집중적이 있습니다. 조종을 뛰고 나면 1만씩 들어가면요 내 몸에 흡수력이 더 빠르게 들어가면 내 몸에 축적된 지방 성분이 더 많이 늘어나요. 그게 더 크게 하루를 열정 피해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딱 한 마디 생각합니다. 오 즐거운 인생입니다. 오 행복한 인생. 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건강 파이팅입니다. 땡큐. 감사합니다.